사장님이 에스더 2장 11에서 14절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원래는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봐야 돼요. 일기를 돕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너무나 시간이 저기할까다 14절로 본 말씀 전했는데요. 이하실 제목 따라합니다. 에스더는 그 뜻이 뭐예요? 에스더는 스타예요. 스타 별 좋아하는 뭐죠? 스타 어디 스타 돼야 돼요? 하늘나라 스타 별이 돼. 별. 그래서 저라면 우리가 에스더 같은 지금 누구 앞에 나갔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어. 왕. 우리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저거는 만왕의 왕. 왕이신 예수를 또 예수 신랑 앞에 나가네. 신랑 앞에. 그런데 그 에스더가 되려면 지금 성경 본 말씀에 준비를 해라. 준비. 저거는 신랑 앞에 나가네.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 앞에 나가요? 왕 앞에 나가네.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라. 준비. 어떤 준비요? 육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네. 여기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는 우리가 그 왕 앞에 나오는데 12달 동안 준비하라. 12달을 왜 나오겠어요? 성경에 12달이라는 그 말씀이 구약에는 23번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39번이 나와요. 12달이 이렇게 나온 것은 12달에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12문 12진주 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도 말씀하기를 또 여기 계시록 21장 14절에 어린 양의 시민사에게 12이름이 있더라. 그 12사도 12제자 이것은 무엇으로 완전한 수다. 완전한 수다. 저와는 왕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완전하게 준비해야 돼.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다른 이름과 같이 자지 말고. 저와는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 바빠요. 지금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몰라.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스타, 별, 에스더 이런 하나의 영적 의미로 이 자리에 신랑 여기 지금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누구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신랑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신랑. 예수 신랑 만나러 온 사람 깨어있는 자. 깨어서 근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정신적으로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장이 돼요. 성장. 그래서 여자로, 여인으로, 여성으로, 어머니.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죠?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어머니. 생명 잉태하는 것은 생명 잉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해산의 수고. 생명 하나 낳고 생명 하나 얻으려면 해산의 수고. 거기에 영적인 진액이 있어야 거기에 뭐가 나?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내가 너 낳았도다. 복음으로. 생명이 되는 어머니 같은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 보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 여자요. 여자라는 것도 가장 그 당시에 존귀하고 가장 존중하게 어머니를 예우하는 존칭이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에스더? 에스더는 여자만 의미해요? 에스더는 여자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저와 여러분 다 누가 될 수 있어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우리 영적으로 다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다 우리는 에스더. 나중에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신랑 앞에 서야 되고 왕 앞에 서야 돼. 왕. 다 우리 영적으로 에스더. 아멘. 다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나는 남자니까 나는 그저 나는 에스더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다 에스더 같은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영적 준비가 우리 모두 있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유다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캄캄의 흑암에 돌아간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캄캄하다. 영적으로 어둡다.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이 시대에 지금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돌아갈 유리 별들. 계시록의 별로 뭘 표현했어요? 계시록의 별이 뭐예요? 죄종이요, 죄종. 목회자, 지도자, 목사님들, 지도자. 이런 사람 계시록에 뭘 표현했어요? 일곱 별이다, 일곱 별, 일곱 별.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돌아, 유리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캄캄해서, 흑암이라서, 어둠이라서, 영들은 어두워서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별이 되고 스타가 돼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별을 보고 따라오는 별을 보고 예수님 오실 때 누가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동방박사 네? 양치기 소녀 동방박사 목동들이 뭐를 보고 따라갔어요? 뭐를 보고 별을 보고 따라 별 따라 별 따라 움직여서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그 별을 지시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 지금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영적으로 흑암에 그 잡혀서 갇혔어. 그런 우리가 선타가 되고 별이 되고 에스더가 되어서 별이 우리가 어디로 인도해요? 빛 가운데 생명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는 우리가 그 안내자가 되는 안내자 안내자가 된다는 거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 깨워서 이것을 아주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에스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그죠? 에스더 오늘 2장 이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요 에스더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처녀마다 차례도 아에스로 왕의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그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를 쓰는 다른 부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지금 12달에 나오죠. 12달 처녀마다 처녀마다 처녀 이것은 지금 이 와스디 그저 왕의 왕 그저 왕비죠. 아하수에르 왕의 아스디가 왕비의 왕비 이 사람이 왕이 많은 그저 자기 나라 또 이웃나라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 와스디 그 왕비를 가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자기가 아리따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왕비를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와스디를 그 사람들 앞에 나오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그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잔치니까 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잔치를 베푸는데 이 와스디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왕은 자기 왕비 아름다운 용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은 사람들에게 나오기를 청했어요. 와스디가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왕이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화가 나서 자기 그저 내실 사람들에게 하니까 그러면 왕비를 바꾸세요. 우리 왕의 명령 거절하니까 왕비를 바꾸세요. 그래서 지금 왕이 그것을 허락해서 지금 모든 골마다 말마다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를 다 모아라 모아라 다 모아요. 지금 곳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지금 거의 골마다 말마다 이런 모든 것을 아름다운 처녀를 다 모아라 모아라 처녀를 지금 다 모았습니다. 처녀를 다 모아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뭐해라? 기한을 정해놓고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러면 처녀가 12달 일, 이것을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정한 규례대로, 그러면 정한 규례 우리가 하나님께도 저와름은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저와름 다 초청했어요? 하나님과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성경이 분명 말씀합니다. 초청하는 자는 많으나 택한 받은 자가 어떻게? 적다. 그죠? 초청하는 자는 많으나 택한 받은 자가 적다. 아멘. 많은 처녀들이 지금 다 초청을 받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12달 동안을 준비해라. 그런데 이 예, 지금 6달은 뭐하라? 육적으로 준비해라. 육적으로. 육적으로. 육적이라는 것은 지금 구약의 율법. 율법은 무엇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조를 정했어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 우리 하나님께서 법도, 규례. 법도를 정했어요, 법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육적으로. 이 궁에도 뭐가 있죠? 궁에, 이 궁에 들어가려면 궁에 법도가 있는 거예요. 유례와 규례 법도. 이것을 우리 육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무엇을 제일 정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다 죄로 여겼어요. 행동으로. 우리가 그 구약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적으로도 왕 앞에 나가려면 준비를 해야 준비. 규례와 정한 규례를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정한 대로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